새 모녀 살해범이죠. 김태현, 무릎 꿇고 유족에게 사과라는 주제입니다. 새 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 오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유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나, 뭔가 마음 아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취재진을 골고루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시종일관 굉장히 좀 당당한 모습, 전혀 뭔가, 당황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사실 뭐 김태현의 범행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계획적이다라는 점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 네, 순차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맞습니다. 빼앗아갔어요. 이게 뭐 같은 어떤 격분한 상태에서 세 명의 생명을 한 번에 갖는 게 아니라 동생을 그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그 돌아온 어머니를 살해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A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여기서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전문가적인 솜씨라고 경찰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체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목을 공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태현은 스스로 이제 자해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의 과정을 제가 봤을 때그 자해 흔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자해했는 게 가장 깊게 자해를 했느냐, 아니면 한 서너 번 하는 마지막 자해가 가장 깊은 자해냐에 따라서 사실 김태현의 그 자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해를 하려고 생각했느냐, 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게 약간의 뭐 의도적인 어떤 뭐 쇼냐, 이건 먼저 저희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건데, 여하튼 그러고 또 언론에서 나오면 3일 동안 그 사체와 같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논의를 할 건데, 제일 처음에 신원 공개가 되기 전에, 예, 경찰들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마크맨에서 물어보잖아요. 막 네. 물어보는데, 그때 목소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어요. 보통은 이렇게 플래시가 팍 터트려지면, 저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무슨 회의를 하고 왔는데, 회의에서 갑자기 말을 이렇게 시키면, 목소리 약간 떨리거든요. 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우선 뭐 이렇게 일단 죄송합니다라는 앞에 전제를 달고 뒤에 있는 말을 할때 어우 참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상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걸 알려줬대요. 신상 공개가 지금 허용됐습니다. 이러니까 네. 뭐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였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약간 사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준비해가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굉장히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정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생각의 정리가 있었고 또 신상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가 신상 공개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오늘 나올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머릿속에 있었는 것이고 나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사과의 의미 어떻게 보면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사과조차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분명히 그쪽에서는 사과를 했지만 사과가 참 불편하다. 전 사과가 불편하고 사과가 어색하고 사과가 저게 진정일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지는 않는데 그 사과를 보면서 참, 아, 왜 이래 불편할까? 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난 다음에 저 사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사과를 하는 모습도 그렇게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전혀 떨리지 않는 그러니까 탁 무릎을 탁 이렇게 꿇는 모습과 네, 맞죠. 기자들이 뭐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탁 마스크를 벗는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생경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말로는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워딩인데요. 눈 뜨고 숨 쉬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라고 하니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스크를 딱 벗었고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고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사전에 다 이해를 충분히 했고, 그 본인이 생각한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행동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저만 받았나요? 아,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앞에 기자들도 그런 생각을 받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경찰관들도 한편으로 원래 살인범죄자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몸에 있는 그
풀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풀 수가 없는데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좀 놓아 달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탁 무릎을 꿇는 걸 보니까 그 부분은 경찰들하고 이야기가 안 됐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사 공보에 관한 이제 준칙에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을 노출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뭐 포토라인에 정확히 딱 서서 사람에게 플래시가 팍팍팍팍 이게 아니라 그냥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사진을 찍게 했고 뭐 국민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고유정 사건에서 신상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공분을 했죠. 왜 저 머리 하나 치울 수 없느냐라는 공분을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수사 공보 준칙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모습이 마스크라는 게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람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다 네. 보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과연 경찰 쪽에서 벗고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못한다라고 해서 저는 마스크 썼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팍 찍힐 줄 알았는데 네. 기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좀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벗는 모습이 보여서 참 도대체 이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 뭐 조금 이따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요 오면서도 과연 이렇게 저희들이 김태현을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 조금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있는 그 영상을 한 100번 이상 돌려받는 것 같은데요. 그걸 보면서 과연 저도 이제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죠. 내가 김태현이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할까 조금 이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취재진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김태현이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치대 나오면서 취재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는데 모든 취재진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이런 양해를 구할 뭐랄까요? 신경까지도 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김태현 혼자서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사죄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뭐 기자들에게 양해도 좀 구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정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되게 불편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뭐 양해를 구한다. 일일이 답변 못하는데 양해라는 게는 뭔가 좀 이게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 간 연쇄 살인범의 모습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하나 당연히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살인의 동기와 살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와 사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때 어떤 부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은 사죄한다는 말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했지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양형위원회, 시청자들께서 양형위원회에 딱 들어가시면 양형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저 휴대폰으로 찾아보시면 살인죄가 제일 첫 번째 양형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살인죄에 보면 1유형부터 5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의 그 유형을 구별하는 걸 양형위원회에서는 범죄 동기를 네. 기준으로 이제 양형 기준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는 중대 범죄라든가 살해욕의 발로 이런 걸로 통해서 4단계, 5단계를 4유형, 5유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 취재하면 처음부터 피해자만을 겨냥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이외에 사람과 맞닥뜨릴 수 있을 때 그 사람도 살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냥 스토킹을 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그 위해를 가하는 걸 넘어서 가족에게까지 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 동기를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포토라인에 섰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언론에 있는 그 내용 경찰 쪽 이야기를 종합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언론 앞에 섰던 김태현의 모습은 제가 그 김태현의 입장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사죄하는 건 사죄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쇼로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실이, 김태현이 경찰에게 이제 발견될 당시에 큰딸의 시신 옆에 나란히 자해를 한 뒤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니까 큰딸의 시신이 놓여 있고 그 옆에 나란히 김태현이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누워 있다라는 모습을 사실은 제가 사진을 좀 보면 좋겠는데 말씀드려도 되나? 같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같은 머리 있는 쪽에서 이렇게 기대서 그 피해자 옆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으로 봤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부증이나 의처증 있는 사람이 폭행하고 난 다음에 그 폭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기가 자학을 더하거든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누워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스토킹 범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타적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극단적이고 극단적인 집착 범죄라고 보이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이 사람을 가질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현 세상에 없으니까 저 세상에까지 가서 같이 있고 싶어 할 만큼의 집착을 보이는 모습이면 분명히 같은 장소에 같이 이렇게 포개져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경찰 쪽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 한 분은 머리를 위로 두고 이 김태현이라는 사람 뒤로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 그냥 지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자에 대한 존경과 사자에 대한 연민 없이 그냥 무관심한 상태에서 내가 피곤하니까 잤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게 같이 누워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진 같은 게다 상황인지. 보이면 이게 정말로 배타적 소유욕에 의한 정말 극단적인 집착 범죄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3일 동안 뭐 있다가 피곤하니까 졸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 자해를 했으면 아무래도 일정 부분 실혈, 피가 바깥으로 몸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졸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누웠는데 이렇게 누워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잤다. 그리고 아까 뭐밥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도 옆에 정말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밥을 먹었다. 이러면 진짜 사이코패스에 대한 기본적인 무감각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언론에서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누웠다라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이코패스는 성향이거든요.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저질렀을 때의 죄책감, 과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는 사이코패스. 사실 사이코패스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봤는데 사이코패스는 답 없는 거고 사실 소시오패스는 정확하게 약간의 행동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과연 사이코냐 소시오패스가 있느냐는 우리가 척도가 있어요. 30점 척도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사이키아트리아 문제에서 정말 집착이 극단적인 집착과 관계 망상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또 정신질환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경찰에서 오늘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들어갔을 때 하나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성향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니까요. 두 가지를 반대로 놓고 그냥 누워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집착 범죄라고 볼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누워 그렇죠. 있었느냐를 좀 확인한다면 이게 집착 범죄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무감각한 그냥 잠듦인지 그걸 좀 따져서 양자의 무엇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이 자신이 어쨌든 스토킹을 했던 그 목표라고 볼수 있던 그 큰딸, 아마도 바로 살해하지 않고 고문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제 몰라요. 이게 사실 모르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사실관계죠. 이게 진짜 1인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진짜 팬시하죠. 막 이야기하기 정말 좋고 굉장히 이렇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때 그럴 수는 있겠죠. 분명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그 여동생이 사망했는 모습을 만약에 본 거. 본다면 정말로 기암할 만큼 극단적인 반항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반항 속에서 일정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인터뷰할 때이 고문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안 맞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정인이 사건에 정인이 보면 정인이 이렇게 손들게 해가지고 양모가 이렇게 겨드랑이를 때렸다. 이거 사실 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수 없는 거예요. 좀 국민들께서 알고 싶고 분노하고 싶어도 그 그만 보고서에
분명히 이제 일정 부분 고문이라는 게 있으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한쪽 부분에 대한 어떤 자상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부분의 자상이라든가 작은 여러 몸 근처에 이제 시반이라 그러죠. 네. 그런 어떤 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밝혀지는 것이고 그게 있다면 더더욱 가중 처벌해야죠. 그는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서 그런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지금 고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 하지만 제가 고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게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는 대로 제가 또 우리 법률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